우리 오늘 백화점 갈 거야. 우리 밤토리 좋아하는 그림도 많이 보고 오자. 와, 신난다. 엄마, 꽃에 물만 주고 준비할게. 우리 밤토리는 맘씨도 착해. 밤토리가 식물을 이렇게 잘 키워서 꽃들이 밤토리가 주는 물만 좋아한다. 그치? 맞아. 이 꽃은 별이고 얘는 솜사탕이야. 다음 주에 또 물 줄게. 안녕, 나 나갔다 올게. 매니저, 오늘 이거 매장 입구에 배치할 건데 잘할 수 있지? 사장님, 이거 손이 너무 나와 있어서 조절도 안 되고 부딪히거나 축 리더가 이거 옮기라고 하지 않을까요? 야, 그래도 이거 1,000만 원 주고 산 건데 일단 배치하고 옮기라고 하면 옮기면 되지. 일단 배치해! 네, 알겠습니다. 아니, 저번에 저기 긍정 매장에 진짜 이쁜 옷 있었어. 오늘 그거 선물해주려고. 진짜? 너무 비싼 거면 부담스러운데? 걱정 마, 너무 비싼 건 아니야. 저기서 왼쪽으로 돌면 돼. 아야! 왜 그래? 어머, 이거 팔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어? 사람들 다치면 어쩌려고. 괜찮아? 응, 괜찮아. 아이, 혼났다. 아니, 이거 비싼 건데 다치면 어쩌려고. 어서 저리 가세요! 네? 이것 때문에 지금 다쳤는데 저리 가라니 너무하세요. 이거 돈 물어낼 거 아니면 가시라고요. 궁순아, 그냥 가자. 기분 좋게 왔으니 저기로 가자. 휴, 에이, 재수없으려니까 소금이라도 뿌려야지, 원. 밤토라, 시원하지? 올라가서 다 보고 밤토리 좋아하는 인삼 스무디 먹자. 좋아, 엄마. 엄마, 사람들 많으니까 내 손 꼭 잡아. 내가 엄마 보호해줄게. 어머, 우리 밤토리 정말 이쁘고 착하다. 어떻게 어른스럽게 이렇게 다른 또애처럼 까불거리지 않아? 아빠가 항상 엄마를 잘 지켜주라고 했어. 밤토리 때문에 엄마는 든든하다. 어? 저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있지? 엄마도 참. 손 놓지 말라니까. 엄마, 같이 가. 우와, 이거 마치다. 매달려 보고 싶다. 진짜 크다. 우와, 신기해. 야야, 이거 매달리면 진짜 재밌겠다. 너 못 매달리지? 나는 매달릴 수 있어. 엄마, 어디 있어? 아이,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? 엄마, 저 봐라. 이 손을 잡고 확 하고 올라가면 아야, 아파라. 잘 좀 보지. 아, 아파. 넌 몰라. 뭐야,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다 깨져버렸잖아. 뭐야, 이거 누가 그랬어? 누구야? 어?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미쳤어. 너구나, 이놈 일로 와. 아, 저 아니에요. 이거 놓으세요. 아니긴 뭘 하냐. 너가 깨진 거랑 같이 넘어져 있구만. 일로 와. 너 부모님 어디 있어? 어머, 밤토라 괜찮아? 우리 밤토리 다친 데 없어? 다치거나 말거나 이거 1,000만 원짜리인데 미치지 않고서 어떡할 거예요? 물어내요, 당장. 아니, 애가 다쳤을 텐데 돈부터 달라는 게 말이 돼요? 네? 아니, 어쨌거나 얘는 멀쩡하고 우리 이 작품은 망가졌으니 당장 돈 물어내시라고요. 아니, 주면 될 거 아니에요. 자, 여기 카드요. 이걸로 결제하세요. 진짜 너무하시네. 밤토라 괜찮아? 엄마가 미안해. 흥, 엄마 괜찮아. 난 안 다쳤어. 내가 그런 거 아닌데. 괜찮아. 안 다쳤으면 됐어. 그치? 밤토리가 그런 거 아닐 텐데 우리 밤토리는 이런 거 관심도 잘 없는데 놀랬겠다. 집으로 우산 가자, 밤토라. 알았지? 아니, 여기 매장이 말도 안 되는 작품을 밖에 내놔서 아이들이 다치고 심지어 엄한 애한테 뒤집어 씌워서 돈까지 받았다면서요? 네? 뭔 소리야? 당신 누군데 이 난리야? 이분은 회장님 아드님, 여기 기획이사이십니다. 뭐? 네네? 안녕하세요. 죄송합니다. 그게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. CCTV다 확인해보니 돈을 물어낸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아이가 잘못했다고요. 심지어 누구든 간에 이렇게 동선 방해되는 곳에 그런 위험한 걸 놔서 아이들이 깔리거나 심하게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떡하려고 한 겁니까? 전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? 이 백화점 명예훼손에 대한 거 책임지실 수 있나요? 네? 진짜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자세히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. 됐습니다. 이 매장은 이번 달까지 진행하고 더 안 하겠습니다. 이런 말도 안 되는... 이미 SNS니 뭐니 다 퍼졌어요. 우리 측에서 아이 쪽에 배상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뒀으니 점주님은 여기서 빠져주세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안 돼요. 저는 이 매장이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빼라니요. 그건 안 돼요. 며칠 전 백화점에서 불미스러운 일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저는 백화점 기획이사님의 비서실장입니다. 해당 매장은 이번 달 이후로 빠지기로 하였고 그때 당시 물어주신 금액과 저희 측에서 부적절하게 대한 내용에 부족하시겠지만 보상금입니다. 그리고 백화점 VVIP 이용권과 1년간 백화점 내 식당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.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정말요?
다행이네요. 우리 밤토리가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할 아이가 아니라서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모든 일이 잘 해결됐어요. 저는 여전히 꽃에 물을 잘 주고 있고 엄마도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며 아주 가끔 백화점에 뭐 사러 갈 때 식사를 무료로 먹곤 해요.